박주가리. 먼 여행이라는 꽃말을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박주가리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아파트 단지를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박주가리를 만났어요. 솜털로 뒤덮인 분홍과 연분홍색의 어여쁜 박주가리 꽃이 초록빛 열매와 함께 활짝 피어 있어 모델로 세웠어요. 박주가리는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위장 기능 강화, 기력 회복, 허약 체질 개선에 효과가 있고요. 특히 자양강장 효능이 크고 천연 비아그라 효과를 보여 남성의 성기능을 개선해준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또한 기혈을 좋게 해주고 몸속의 독을 풀어주며 새살이 돋게 해줘요. 이외에도 산모의 유주분비, 유선염 개선, 허리와 무릎 통증 완화, 지혈, 종기와 사마귀 치료에도 사용해 왔다고 하네요. 주성분으로는 사르코스틴, 이소라마논, 사인안초게닌, 가다미닌, 디디기톡소주, 디사이모로드, 글리코시드 등이 들어있어요. 달고 매운맛이 나는 박주가리 줄기의 하얀 유액은 약간의 독성이 있어 끓는 물에 삶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말린 전초 70g을 물 3L에 넣어 끓으면 약불로 3분의 1 정도 될 때까지 달여 하루 3번 복용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초록향기를 검색하시면 박주가리와 식물들에 대해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안전한 천연 먹거리로 건강관리 잘하시고 늘 평안하세요. 구독, 좋아요, 공유로 초록향기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